여러분들 오늘은 구형 에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경매장에서는 300만 달러에 팔고 있군요. 그렇다면 굴비클릭. 여러분들 이 차량이 바로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보시면 뭔가 중후한 멋이 있죠. 4인승 세단에다가 크기는 꽤나 크고요. 어휘 각진 라인 좋아요. 뒷모습도 에코스랑 비슷하네요. 바로 작업 들어갈게요. 먼저 도색을 볼게요. 크롬을 골라줍니다. 다음에 비닐 및 데칼 적용. 여기서 네모난 거 색상은 회색으로 하시고요. 이 범퍼 아래쪽에다가 색깔을 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대충 작업이 됐고요. 이제 이 크롬 라인 위쪽으로 검정색을 덮어줄 거예요. 아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하단부를 좀 더 밝게 해볼게요. 오케이 됐어. 완벽해. 아쉽게도 그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쪽에다가 헤드라이트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완성. 다음에 코리아 검색 초록색 번호판 넣어드릴게요. 대문자 V 여기 위쪽에다가 V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다가 에쿠스를 써줄게요. 완벽해요. 에쿠스 마크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만들어볼게요. 어 됐어.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이쪽에다가 CC를 적어줘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초록색 번호판을 왜 안되지? 여기 왜 안들어가 거지? 아쉬운 대로 노란 번호판 달게요. 초록색 번호판도 제가 아예 만들어 볼까요? 잠시만요. 111 가 1111 뭔가 좀 이거 어차피 멀리서 보면은 티 안 날 거예요. 제가 번호판을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 됐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번호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에쿠스도 저장을 해야겠죠? 실제 세계 현실적 에쿠스 공유. 여러분들 이제 에쿠스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만든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에쿠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조각상 대신에 V 그리고 오늘 처음 만든 녹색 번호판 그리고 완벽한 투톤 컬러 그리고 뒤쪽에 이 에쿠스 디테일까지 완벽하죠. 이것이 바로 진짜 에쿠스. 제가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먼저 엔진 6.2, 8.4, 5.8, 6.5, 8400cc 달아줄게요. 그리고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 트윈터보 슈퍼차저, 원심형 슈퍼차저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크롬휠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튜닝해주겠습니다.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254마력에서 1144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굴비클릭. 보시면 제로백 2.5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40km 믿기지가 않죠. 아 이게 밖에서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과한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제가 색상을 좀 더 진하게 바꿨습니다. 저장 에쿠스 2. 아까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마도 제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러가지 스포츠카들이 많이 참전했네요. 저는 에쿠스인데 아니 하지만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제로백이 2초잖아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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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차들 진짜 빠르네요. 파이팅.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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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그래도 하위권 아닌 것 같아요. 상위권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우 차가 뭔가 살짝 미끄러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 차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부 시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고요. 어 뭔가 좀 올드한 멋이 있죠. 급커브 급커브 핸들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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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스포츠카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따로 안 받아도 드리프트가 잘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가 나이스 샷. 아랍 드리프트가 아니라 회장님 드리프트. 다음에는 도심 레이스 가볼게요. 이번에도 멤버는 비슷합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출발 출발. 일부러 도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드리프트 살짝만 넣어주고 오시면은 제가 1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가 1등이라고? 드리프트 살짝만 꽝. 드리프트 살짝만 꽝. 아이고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다시 1등. 여러분들 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게임이에요. 브레이크 밟고 이쪽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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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서도 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아이쿠 교통사고 나는거죠. 아 망했네 망했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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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까지 오시면 3등. 오케이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승차가 운전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천천히 출발 살살. 자 급 출발하면 안돼요. 커피가 쏟아져요. 50km 80km 돌파. 자자자자자 어때요? 완전 편안하죠. 이렇게 그리고 코너 할 때도 속도 많이 줄여서 아이 날마 이렇게 그리고 조금 바쁘다 싶을 때는 드리프트 드리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 절대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살살 살살 살살. 여기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여서 여기까지 천천히 딱. 어때요? 완벽하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면서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